안녕하세요. 오늘 그릴 그림은 인어 크로키인데요. 배경도 인어 컨셉에 맞게 바다로 넣었고, 원래 사람만 크로키 하다가 이렇게 인어 크로키 하니까 되게 재밌었어요.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인어 주제로 작품을 만들어 보려고요. 콩테는 지우개로 잘안 지워져서 그 점이 아쉬운 것 같아요. 제팔두개 생겼네요, 저기. 크로키 그릴 때 손이랑 발 그리는 게 제일 귀찮은데 인어는 꼬리만 있으니까 그리기 편한 것 같아요. 마지막 인어는 인어를 보고 그린 게 아니라 사람을 보고 스케치하다가 다리만 꼬리로 바꿔서 스케치했습니다. 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